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절대적인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입생로랑 뷰티의 시그니처 꾸띠르 무드를 담은 입생로랑의 대표 립스틱 루즈 삐르 꾸띠르가 이번에 색상, 질감 그리고 디자인 변주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무려 30컬러 모든 발색 톤별로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입생로랑의 새로운 루즈삐르 꾸띠르 립스틱은 총 30컬러로 다채로운 컬러를 가졌어요. 패키징 자체가 메탈릭 골드 케이스와 정교하게 디자인된 블랙 카산드라 로고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감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어 마치 뷰티 액세서리를 보는 듯합니다. 제형은 가볍고 편안한 하이케어 포뮬러로 입술에 촉촉함을 전달하는 립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미끄러지는 듯 멜팅되는 부드러운 발림성을 가졌는데요. 투명한 듯 하면서도 덧바를수록 깊게 올라오는 고발색력이 입술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 보이게 연출해줍니다. 특히 평소 글로우, 촉촉 제형 선호하셨던 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럼 크게 4가지 톤별로 디테일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먼저 레드톤 10가지 컬러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라는 말이 또다시 떠오르죠? 특히 레드 구간은 정말 한 끗 차이로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저 루 루즈 컬러입니다. 맑은 핑크빛이 감도는 브라이트 레드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오히려 핑크빛이 돌지만 진하게 덧바를수록 브라이트한 레드 컬러로 올라오는 왜 1번인지 알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루즈 인솔리트 컬러입니다. 메인 컬러 중 하나로 사과가 생각나는 맑은 레드 컬러예요. 앞서 보여드린 루 루즈보다도 레드기가 더 많이 느껴지는 맑고 브라이트한 레드 컬러입니다. 또 다른 메인 컬러, 루즈 페미닌 컬러입니다. 오렌지빛이 감도는 맑은 다홍레드 컬러예요. 앞에 컬러들보다는 확실히 더 주황기가 많이 돌죠? 브라이트한 다홍빛의 레드기가 가미된 화사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루즈 뮤즈 컬러입니다. 살짝 딥한 레드의 색감을 담은 맑은 버건디 레드 컬러예요. 전체 레드 컬러 중 가장 딥한 컬러에 속하기도 하고 제가 브라이트 레드 컬러로 소개해드렸던 루즈 인솔리트 컬러보다도 더 딥한 색감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루즈 엑스트라 바강스 컬러예요. 앞서 보여드린 컬러들 중 따뜻한 색감을 가진 웜 레드 컬러예요. 딥한 레드에 약간의 오렌지빛을 더했다고 해야 할까요? 맑은 다홍빛의 루즈 페미닌보다 살짝 더 딥하고 레드기가 많이 돕니다. 그리고 에포트리스 버밀리온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 중 가장 차분한 색감을 가졌어요. 빛바랜 장미를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말린 장미 레드 컬러입니다. 다음은 제가 애정하는 루즈 파라독스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생로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딥한 체리빛 쿨 레드 컬러예요. 살짝 채도가 낮아서 바르고 나면 정말 독보적으로 분위기 있는 레드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레드는 클래식 정석 레드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서버시브 루비 컬러 추천드려요. 앞서 보여드린 루즈 파라독스보다는 조금 더 브라이트하면서도 클래식한 감성이 떠오르는 깔끔한 레드 컬러예요. 맑은 브라이트 레드와 딥한 버건디 레드의 딱 중간 컬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나더 메인 컬러, 루즈 에로스 컬러입니다. 전체 레드 컬러 중 가장 통통 튀는 비비드 핑크 레드 컬러예요. 특히 형광빛의 비비드한 핑크 컬러가 더욱 돋보이는 생기 발랄한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톤의 마지막 컬러, 루즈 리브르 컬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루즈 뮤즈 컬러와 비슷하게 레드 컬러 중 가장 딥한 색감을 갖고 있는데요. 루즈 리브르는 레드에 브라운기가 더해진 브라운빛 웜 레드 컬러예요. 가을의 단풍을 떠올리게 하는 무드 있는 딥한 색감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누드톤 9가지 컬러입니다. 베이지빛 누드부터 로즈, 브릭빛 누드까지 정말 다양한 무드의 누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일리하면서도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 구간입니다. 먼저 누드 레이스 컬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누드가 아닌 자줏빛이 감도는 플럼 누드 컬러예요. 플럼과 핑크 사이쯤의 컬러로 고혹적이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더해주는 무드 있는 색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컬러, 디자이어 로즈 컬러입니다. 모든 톤의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뉴트럴한 로지 누드 컬러예요. 말린 장미빛의 MLBB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누드 인스팅트 컬러입니다. 브라운이 더해진 브릭 누드 컬러예요. 전체 누드톤 중 딥한 색감으로 차분하면서도 리치한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브라운, 브릭 컬러 좋아하신다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컬러 중 가장 라이트한 누드 데콜테 컬러입니다. 흰기가 가미된 페일 핑크 베이지 누드 색상으로 제가 페일한 컬러를 잘 못 바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입술만 동동 뜨는 느낌 없이 데일리한 느낌을 주는 컬러였어요. 다음은 블루즈 뉘 컬러입니다. 뉴트럴 MLBB 핑크 브라운 색상으로 앞서 보여드린 누드 인스팅트 컬러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누드 인스팅트는 브라운, 오렌지빛에 가깝고 블루즈 뉘는 핑키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톤의 섀도우 컬러들과도 매칭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뉘 이나 땅 뒤 컬러입니다. 역시 비교적 딥한 느낌의 톤 다운된 레드 브라운 누드 컬러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블루즈 뉘보다도 더 레드톤이 가미된 색상으로 쨍한 레드톤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뉘 이나 땅 뒤 컬러로 도전해보세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트리뷰트 누드 컬러입니다. 단독 컬러만으로도 여성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한 무드의 MLBB 핑크 누드 색상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누드 데콜테 컬러보다 핑크빛이 더 가미된 쿨한 누드 컬러입니다. 다른 누드톤의 컬러들과 함께 베이스 립으로 발라줘도 예쁜 색상을 가졌어요. 또 다른 누드톤의 메인 컬러, 누드 스틸레토 컬러입니다. 저는 이 컬러 데일리로 정말 잘 바를 것 같아요. 누드 중에서도 살짝 코랄빛이 가미된 누드 컬러예요. 누드톤의 마지막 컬러, 뉘 뮤즈 컬러입니다. 전체 누드톤 중 가장 정석 베이지 컬러에 가까운 색상이에요. 브라운이 살짝 가미된 베이지 웜 누드 컬러로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데일리로 발라도 예쁜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다음으로 핑크톤 5가지 컬러입니다. 핑크 컬러는 깔끔한 다섯 컬러로 한눈에 봐도 색감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시죠? 특히 쿨톤 분들은 주목하세요. 먼저 메인 컬러인 로즈 노타브 컬러입니다. 저는 이 색상 보자마자 한창 유행했던 딸기 우유 컬러가 생각나더라고요. 차분한 듯 하면서도 생기가 느껴지는 러블리한 미들톤 핑크 컬러예요. 다음은 이 컬러는 정말 대담하다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로즈 셀레브레이션 컬러입니다. 화이트끼가 낭낭하게 섞인 화이티쉬 페일 핑크 컬러예요. 거기에 핑크빛 또한 팝한 네온빛이 감돌아서 파스텔과 네온빛의 만남이 경이로운 색감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메인 컬러, 핑크 턱시도 컬러입니다. 화사함이 느껴지는 브라이트 쿨 핫핑크 컬러예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제 눈을 사로잡긴 했는데 입술에 바르고 보니 피부가 더 하얗게 보이는 화사한 컬러였어요. 다음으로 핑크 뮤즈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컬러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가을의 꽃잎을 연상하게 하는 자줏빛 플럼핑크 컬러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색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함과 화사함이 함께 느껴지는 오묘한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핑크톤의 마지막 컬러, 역시 메인 컬러인 시크코랄 컬러입니다. 핑크는 핑크인데 전체 컬러 중 가장 뉴트럴한 컬러를 가졌어요. 통통 튀는 형광빛의 코랄 핑크 컬러입니다. 전체 핑크 컬러 중 가장 웜한 톤에 형광빛을 띄고 있어 모든 톤의 분들이 데일리로 화사하게 바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오렌지 톤 6가지 컬러입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죠? 웜톤 분들의 인생 오렌지 립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러스티 오랑주 컬러입니다. 첫 컬러부터 굉장히 딥한데요. 딥한 브라운빛의 브릭 오렌지 컬러예요. 버건디와 오렌지, 그 중간쯤의 색감이랄까요? 개인적으로는 트렌치코트가 떠오르는 가을 오렌지 색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인 컬러, 르 오랑주 컬러입니다. 브라이트한 레드에 이어 눈이 부시게 맑은 브라이트한 오렌지 컬러예요. 입술에 바르고 나면 얼굴이 한 톤 업 되면서도 입술에도 포인트가 되는 화사한 색상입니다. 다음은 프레타포르테 크림슨 컬러입니다. 오렌지 중에서도 핑크빛을 낭낭하게 품은 브라이트 피치 오렌지 컬러예요. 핑크 같기도 하고 레드 같기도 하고 오렌지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오묘한 색감을 띠는 컬러였어요. 그리고 오랑주 파탈 컬러입니다. 분위기가 느껴지는 살짝 톤 다운된 빈티지한 칠리 오렌지 컬러예요. 정석 오렌지보다 약간 빛바랜 듯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러스티 오랑주 컬러에서 브라운빛을 뺀 듯한 느낌의 컬러예요. 다음은 코랄 러버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랜그레시브 코랄 컬러입니다. 밀키한 코랄빛에 오렌지 컬러 한 방울 똑 떨어뜨린 화사한 코랄 오렌지 컬러예요. 전체 컬러 중 라이트하고 브라이트한 색감을 가져 데일리로도 편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피치와 코랄 사이쯤에 묘한 핑크빛 오렌지 컬러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컬러, 오랑주 뮤즈 컬러입니다. 컬러 자체는 화사한 오렌지인데 은은하게 살짝 흰기가 섞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렌지 컬러의 강렬함과 동시에 묘하게 부드러운 느낌도 드는 컬러였어요. 추가적으로 이번 루즈비르 꾸띠르 립스틱은 전 제품 케이스 교체가 가능한데요. 립스틱 내부 코어를 살짝 밀어주면 쉽게 교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색상명에 M이 들어가는 RM, NM, PM, OM 네 가지 컬러에 한정하여 리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고급스러운 카산드라 로고의 골드 케이스는 물론 무려 30가지 다채로운 컬러 스펙트럼과 미끄러지는 듯한 부드러운 발림성, 건강하게 빛나는 피니쉬까지 입생로랑 뷰티의 당당한 애티튜드가 느껴지는 이번 루즈비르 꾸띠르 어떻게 보셨나요? 맑고 선명한 레드부터 무드를 더해주는 누드, 그리고 생기 넘치는 핑크와 오렌지 톤까지 모든 피부에 잘 어울리면서도 무한한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중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은 원픽 컬러는 어떤 색일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